나는 공공장소 화장실 못 가. 6년 전인가? 전기를 주셔가지고. 나는 그 요소방 절대 뒤로 밀려난 적 있어. 제일 좋은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부분부터 일단 말씀드리는데 아유, 씨. 당연히 크네요. 초조한데, 좀? 제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저. 남자냐가 결정돼. 아, 그렇지. 아뭐 이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맨날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는데 이젠 잘생긴 순으로 하지 말고 정확히 그 건강 순으로 하자고. 뭐 이혼 연차 뭐 이런 거 하지 그런 말고 남자 진정한 호르몬. 남자 진정한 호르몬. 오늘 아마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야. 그 사람 그거 그걸로 여기, 이제 여기 진정한 승부를 다 죽었어. 부터 평균이 몇이야? 4.5. 4.5 정도 나와야 돼. 4.5. 도엽이 형이 7등. 7로 최고 수치였는데 9.24. 보통 정상이 뭐지? 정상은 아 정도로 고부야. 2.51? 2.51. 예. 인간적으로 고 수치는 조금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예. 너 언제 받아봤냐? 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나 한 1년 넘었나? 형 몇 나왔어? 근데 난 처음에 2점 몇 나왔어요. 한 이 정도 나오면 진짜 운동 뭐 해야겠다. 2는 안 나올 거야. 나 요새 집에서 이제 러닝머신도 하고 해. 저는 형 또 뭐 제 자랑을 하자면은 예전에 1박 2일 할 때 요속을 잰 적이 있어요. 요속이 뭐야? 오줌빨. 오줌빨. 아 그것도 요속? 내가 그때 요소광으로 등극했어요. 아 그때? 그냥 변기를 막 터뜨릴 뻔했어. 그냥 변기를 막 터뜨릴 뻔했어. 나는 공공장소 화장실 못 가. 6년 전인가? 전기를 주셔가지고. 나는 그 요소광 절대 뒤로 밀려난 적 있어. 그 형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목소리가 굵고 완전 저음이야. 내 목소리 아시죠, 형님? 목소리 굵으면 내가 더 굵어. 목소리 하면 나지. 어떻게 보면 재훈이 형이 좀 하이톤이야. 안녕하세요, 박재훈 씨. 내가? 예. 내가 하이톤이라고? 형은 하이톤이에요. 우리는 약간 베이스에 인간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그런 거. 나는 계속 그치. 운동을 하잖아. 그렇지. 난 일요일날 공도 차고. 그나마 늦추는 게 중요한 거지. 다리 봐, 다리. 형 다리 두꺼운 건 나도 나타나서. 아니, 다리는 형님 나도 두꺼워. 다리 두꺼워. 나도 두꺼워. 다. 형은 나도. 다리? 아, 나 봐봐. 이거 다리 봐봐. 아, 와, 어디 가서 이, 이 알을 보라고 이 짧고 두꺼워. 아, 난 짧고 두꺼워. 확실하게 약속입니다. 뭐가? 여기서 서열 정하는 거예요. 뭐 이혼 뭐 그런 연차 무슨 뭐 얼굴 잘생긴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남성 호르몬 1, 2, 3, 4등 끝. 야 마지막 4등 치마 입어. 치마 입어. 아, 그거 진짜야? 다음 촬영 때. 다음 촬영 때. 입을 수 있어? 여자 옷 입어. 오케이. 원피스를 입어. 여자 옷 입어. 여자 분장해. 여자 분장해. 여자 분장. 아예? 어. 머리. 여자 분장하고. 머리 가발 하나. 분장하고. 가발 하나. 가발에 여자 치마. 치마까지 나온 거 같아. 아 진짜? 어. 아 예. 설문지요? 설문지. 설문지 말 진짜요? 와 이건 다 얘인데? 나는 그때보단 좋아졌어. 성적 흥미가 감소됐다. 아니요. 그땐 얘였거든. 성적 흥미가 감소됐다. 아니요. 그땐 얘였거든. 야, 너 뭐 봤어? 아니. 우린 이상해졌어. 나는 키가 줄었다. 나 얘야. 난 아니요. 나도 아니요. 이씨. 최근 일의 능률이 떨어졌다. 아니요. 아니요. 난 높은 데서 떨어졌다. 난 주식이 떨어졌다. 예. 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예. 예. 난 지금 사는 용산에서 멀리 떨어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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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대상에서 떨어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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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와이프랑 영원히 떨어졌다. 예. 예. 난 와이프랑 영원히 떨어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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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결과가 다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결과 보시러 원장님실에 들어가실 거예요.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가 좋게 나왔나요? 어떻게? 네, 뭐 좋은 말 하실 필요 없네. 네, 뭐 다들. 다들?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이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알고 이혼한 기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혼이라는 게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7년 17년 차. 아. 저는 8년. 8년 되셨고요. 저는 3년. 예. 3년. 7년, 8년. 어,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김진호 씨가 제일 짧. 예. 보셨네요. 예. 예. 제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 아유,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 관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저희 관리는 준호하고 아니, 저 빼고 세 명은 관리를 하죠. 아, 운동, 운동도 하고 골프도 하고. 아, 뭐. 아니, 원인은 안 하지. 원인은 매일 사. 일부러. 아, 어, 그래. 근데 막걸리를 또 다 다 챙겨. 근데 막걸리를 네, 매일 드세요. 사실 매일 먹어요. 아,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정해져 있죠 하루에 한. 그러니까 일정한. 선업병. 선업병? 선업병. 선업병? 선업병. 무슨 선업병? 선업병 때다. 근데 잠 자려고 사실 먹고 있어요. 아, 사실 그게 술에 의해서 주무시려고 그거 드시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그렇죠. 성견도 가져가는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거의 기억 안 날 때까지 한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예. 술하고 관련이 있나요 호르몬? 어, 아무래도 과음을 하게 되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아니 없는. 근데 이렇게 매일 조금씩 먹는 게 나아요? 하루 빵 먹고 일주일 안 먹는 게 나아요? 매일 계속 듣는 게 안 좋죠. 아. 간도 쉬워져야 되는데 쉬었다가 드셨다 이런 게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래서 뭐 지금 결과는 다 나왔는데 제일 좋은 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좋은 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부부? 예, 좋은 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1위로 예,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니까 나는 이거 1, 2, 3, 4등 다 가리자. 야. 우리는 서열이 있어. 자, 서열 1위, 2위, 3위, 4위. 그럼. 아니, 얼굴로 가보자, 얼굴로. 애 중에 만약에 누구 목소리가 그나마. 이혼한 지 얼마가 됐냐가 중요해. 자, 형 못생겼어. 아, 형! 아이고, 오늘 아이고! 야, 이 야, 너 야, 이 게임은 뭐야? 야! 확실하게 여기서 서열 정하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 1, 2, 3, 4등 끝. 제일 좋은 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좋은 부부? 네, 예, 좋은 부부터 일단 말씀드리는데 우리 탁재훈 우리 탁재훈 탁재훈 형이요? 예. 나름 관리도 잘하시고 스트레스 이런 게 많은 분들 다 불러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니까 6.1로 6.1. 굉장히 좋게 예 굉장히 좋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좋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상위 1% 예. 상위 1% 그렇죠. 상위 1% 예. 상위 1% 그렇죠. 예. 엄청난 거죠. 이 정도 수치면 6.1로 엄청난 거죠. 이 정도 수치면 6.1 이게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대박이다. 그렇죠. 완전이다. 예.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유기로 형님, 1호 형님. 유기로 형님, 1호 형님. 아, 유기로 형님. 아, 유기로. 유기로 한번 틀어주세요. 아, 이제. 야, 영광스러운 수치. 아, 나 이제 올림픽 신기록. 야, 나 유기로다. 월승 풍만 1위. 야, 우리 호왕 박재훈 선생님. 나는 결제하고 계십니다. 아, 조금 사실 2%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었어. 아, 진짜. 일단 스트레스 이런 게 좀 다른 분들에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와, 형이 아무 생각 없이 사시거든요. 아, 진짜.
별 관심이 자유로운, 없어요. 자유로운 영혼이라. 아, 아직도 6점대 서열이네요. 아, 이거 중요하구나. 선생님, 이 호르몬이 정력하고도 상관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력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아, 예. 아, 그러니까 물론 근데 성 기능하고는 연관이 있습니다. 아, 예. 어떤 쪽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성욕. 욕. 아, 예. 욕. 욕구만 강한 거야. 욕구만 강하네. 욕구만 강한 거야. 유명해. 제일 우리 중에 욕구가 제일 강한 사람이야. 아, 오해입니다. 욕구 강한 거는 우리나라 욕구인데. 욕구 피치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 다음. 네. 이 다음이 진짜 그렇죠. 제일 궁금해요. 왜냐면 한 명이 목소리가... 원장님은... 뭐지? 다음은... 제발 제발 2등만 하자. 2등만 하지. 다음은... 다음은... 임원희 씨. 어? 어? 4.93. 임원희 씨. 어? 어? 4.93. 어? 4.93. 어? 야, 1등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 예, 좀 많이 나시는데. 우리 2등이 어디야? 아, 어, 2등이었어. 거의 5야, 거의 5. 욕구가 많아. 거의 5야. 매일 걷는다니까? 예, 굉장히. 저희가 숫자를 기억하거든요, 이제. 4.93. 5의 4.93. 나 내일 걷는다니까요, 진짜. 자, 사위. 아, 뭐, 글쎄요, 지금 이제 두 분이 남으셨는데. 아, 두 분이 남으셨는데. 아, 이거 그럼 이제 나오면 그날 바로 꼴등이 하면 정해진 거잖아, 이제. 그래서 하여튼 뭐 3등을 한번. 아, 이거 이제 어떻게. 예. 세 번째는 우리 뭐 준호 씨가 그대로 뭐 준호 씨가 그대로 3.85 그러니까 4가 좀 안 됐는데 3.85 그러니까 4가 좀 안 됐는데 네. 4가 안 됐는데 근데 4가 좀 안 됐는데 호흡님 4가 안 됐는데 근데 뭐 정상치긴 한데 지금 연령대 안 됐는데 호흡님 4가 안 됐는데 아 근데 뭐 정상 수치긴 한데 한 3.85 그러니까 4가 좀 안 되시는데 예 지금 연령대로 봤을 때는 좀 확실히 낮으신데 아 맞는 거예요? 저 네가 어린데 지금 3.85 제일 여기서 나이가 어르신 47 저 막년도 좀 좋은 편이면 한 5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원이 아니 근데 이 수치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고 왜 선생님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고 따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야. 진짜 3등이 되네. 뭘 떼어주는 거야? 3.85면 얘는 뭐야? 근데 이때? 뭐 상민 씨는 사실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굉장히 좀 놀랄 정도로 안 좋았죠. 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 제가 한번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니까 2020년도에 6월 26일 아. 2.5? 예. 야, 2.5로 오늘 해보니까 이걸 보면 3.5. 오, 그죠? 너 몇이었어? 예, 3.8. 아, 0.3 차이. 아, 형 레벨 이거 아예 큰 차이잖아요. 형. 아니야, 형. 네, 뭐 하여튼. 너 다시지. 우리 아, 뭔 다시지. 힐을 재는 것도 아니고 뭘? 너 다시지. 우리 뭔 다시지. 힐을 재는 것도 아니고 뭘 다시지. 너 원피스 언제 사러 갈 거야? 내가 꼴등이면 치마를 끼렸어. 아, 그래서 치마를 끼렸어. 6.15 형님 진짜. 아, 6.15 형님. 아, 6.15. 예. 6월 15일에 파티 한번 하시지. 아, 파티 한번 하지. 6월 15일 파티다. 먼저 파티! 6.15 파티. 6.15 파티. 니네 고개 숙여! 어휴. 사구상은 어떻게 아, 사구상 괜찮아. 아, 사구상.